자, 오늘은 대원 CI 정발판 게임큐브 박스셋 플러스 정발판 소프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언박싱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 게 있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게임보이 플레이어를 얘기했나요? 이거 옛날에 9,000원에 덤핑 쳤던 건데 지금 15만원까지 하더라고요. 게임 한 번 그럼 바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세 개입니다. 23개인데 대난투가 하나 없고, 그리고 이제 대원 시절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매뉴얼만 종이로 된 거 게임들이 한 4개인가 있거든요. 스타폭스2하고 요거랑 피크민2하고 커스텀 로보, 파이어 엠블렘 있다고 하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가 저한테 지금 없습니다. 이 당시 이제 경쟁 상대였던 인기가 가장 많았던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경우는 게임이 한 빅히트까지 합쳐서 진짜 뭐 한 700장, 800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게임큐브는 30장이 채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정발 게임 중에서 재밌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마리오 선샤인 같은 경우도 첫 판 하다가 그냥 말았던 것 같고, 심지어 마리오 파티는 이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그냥 게임 모으다 보니까 모은 거고. 젤다 같은 경우는 이게 당시 뭐 한글화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 또 안 해줬죠. 개판 났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게임 큐브가 저한테 있어서 바이오하자드 머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하자드 일본판 게임들, 뭐 바이오하자드 리버스라든가 제로도 게임기 샀을 때 샀는데 안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중 가서 이제 바이오하자드 4를 이거 말고 그 당시 이제 북미판에다가 리전 코드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액션 리플레이 같은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파트칼라라는 해외 게임 이제 구매 대행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거 샀을 때 우산도 줬거든요. 나 우산도 있어. 야, 이거 바이오하자드 4 레지던트 이블. 이거 바이오하자드 언제 나왔죠? 한 2004년에 나왔나? 20년 된 우산. 한번 펴볼까요? 아, 근데 씨, 더럽다. 잠깐만. 어우, 먼지가, 씨. 어우, 쌩쌩한데? 하지만 이런 건 쪽팔려서 못 쓰죠. 네, 여기도 이제 레지던트 이블이 되어 있고요. 진짜 게임큐브 생각나는 거는 리버스랑 바이오하자드 4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PS3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 못 구해서 못했다가 이번에 15,000원 하길래 최근에 샀고요. 피크민 초반에 좀 했었는데 지금도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플스로 나온 메탈 기어 1 리마스터인가요? 이것도 못해봤습니다. 그냥 멋있어갖고 갖고 있는 거고. 게임큐브는 추억이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보여드려야겠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원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임들 보면 얼마나 성의가 없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게 또 습기 먹었네. 여러분, 지금 날씨가 거지 같잖아요. 진짜 제습기 같은 거 갖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짱나. 자, 일본판 스타폭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 싸는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발됐다니까. 당시 저는 이제 뭐 게임큐브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쌍욕을 쳐 먹었을 겁니다. 네. 이딴식 정발이 어딨습니까? 그죠? 차.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딴식으로 나왔죠. 젤다. 아, 이것도 스킬 살짝 먹은 것 같은데. 그니까 이게 종이도 엄청 약해요, 지금. 그니까 이게 울렁울렁 하잖아. 스킬 먹었다는 소리거든.
제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름에 이렇게 막 덥지가 않았거든. 습기가 많지 않았거든.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습기가 한번 이렇게 싹 돌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와 습기가 저 그래갖고 지금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제 습기 두 개 돌린다 두 개. 아무튼 습기 먹었어. 이거 원래 빳빳했거든. 참 이게 얼마나 거지였습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까야 되냐. 이 얇은 종이 그죠 보이십니까? 그냥 조금 뭐 하면 찢어지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까? 이게 정발이 되니까. 참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 찢어지겠다. 너무 약해. 종이가 너무 약해. 근데 습기하니까 또 생각난 거였다. 이거 액바 그냥 저기 뒤에 장식장에 꽂혀 있던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습기 먹은 거. 와 진짜 무서워요. 이게 지금 습도계거든요. 왼쪽이 온도고 오른쪽이 지금 습도인데 59 나오죠. 지금도 위험합니다. 이거 50 이하로 맞춰줘야 됩니다. 온도는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올라가셨어 60.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는다고 지금 제 습기 껐거든요. 시끄러우니까. 봐봐. 근데 지금 밤 11시 52분인데 그냥 습도가 60 되는데 70 되는 순간 그냥 이 얇은 종이는 다 오그라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싸게 사신 컬렉션들 그냥 다 이제 손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큐브도 게임큐브지만 저처럼 이제 방에다가 게임 모으시는 분들 여름철에 게임 관리 엄청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저는 이거 빨리 영상 끄고 제 스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